부상 복귀한 지 또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시간을 쉰 만큼 잘 준비를 많이 해서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경기장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뭐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한 얘기는 없고요. 선수들이 저희 강원FC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주길 바라고 그 대표팀 이후에 또 저희한테 중요한 경기들이 바로 울산전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부상 없이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궁기 선수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고 나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해줬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돼가지고 특별히 뭐 할 거 해줄 만한 거 없고 부상 조심해라 뭐 이 정도. 그래도 해야 되죠. 이런 거 해야지 말도 늘고.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말 잘하니까. 아니, 사실 하죠. 아이돌들도 예능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이런 것도 프로의 모먼트. 근데 좀 잘생겨졌어. 괜찮아 지금. 카메라 잘 받아.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올 거라고 생각은 말고 되는데 한 이틀 전인가? 딱 온다는 얘기 듣고 아, 근데 아직까지 긴장돼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강릉 홈 경기는 작년이 마지막이라서 너무 긴장돼요 지금. 뭐 긴장할 건 없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맞아요. 작년에는 좀 빡빡이었는데 근데 이 머리 좀 긴 게 불편해가지고 다시 자를 것 같아요. 짧게. 맞아요. 근데 감독님이 살쪘다고 하시더라고요. 살 빠졌는데 지금 거의 한 3, 4kg 빠졌는데 현재 살쪘다고. 아, 네, 섭섭하죠. 잘 못 알아봐 주시니까. F세요? 아, F세요? F가 뭐죠? MBTI F. 저 ESTJ요. ESTJ요? 네. 어, 그러면은 아, F가 감성적인 사람. 네. 아, 그거랑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세요? 아, T도 뭔지 알죠?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아, 저 21살인데. 네, 그러니까요. 21살인데 그 정도는. 네,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어, 한 6시간? 다 6시간? 자고, 원래 오전에 좀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오전에 씻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밥 먹기 거의 다 10분 전에 내려갔는데, 혼자 한 2, 30분 전에 내려가고 서 있고, 쉽지 않았어요. 캡틴, 오크루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몰라요. 긴장은 좀 되는데 안 가서 그런지 다들 엄청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 좀 얼떨떨해.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신. 저희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김경호 함께 화이팅을 해주세요. 우리
진짜 힘들어서 다들 금방 떴거든요. 미팅 하시면 너무
스플릿 가기 전에 저희 홈에서 이제 두 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홈에서의 승리를 보시기 위해서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좀 아쉽게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결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전을 하게 되면서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 선수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좋은 분위기에서 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경기에 임했는데 일단 뭐 득점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장면도 나왔고 좀 아쉬운 거는 실전 장면에서 저희들이 어설프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점들이 나왔는데 좀 더 안정적인 뭐 경기 운영보다도 좀 더 영리한 플레이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간 휴식기에 앞서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주간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가 또 울산 현대이기 때문에 또 어웨이 두 경기가 또 강팀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잘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위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홉 경기 남아있고 근데 뭐 기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위라는 그 순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선수들이 또 긴장감을 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위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포항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선수가 부담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도 대견스럽게 그거를 좀 표시는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 뭐 경기력에서 그게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을 또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보고 있으면. 예. 근데 뭐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의 또 어떻게 보면 저돌적인 그런 부분들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그게 실점 뭐 두 번째 골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비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체를 한 이유는 이용 선수에 대비해서 그 인수를 좀 기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체를 좀 빨리 하게 됐고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은 좀 더 뛰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로스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불필요한 뭐 패스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 있었지만 뭐 그런 게 선수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 선수가 이제 처음 뽑혔는데 굉장히 기뻐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팀의 승리를 더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 보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본인의 또 발끝에서 이렇게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아할 거라고 보는데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대표 이 경험을 또 하다 보면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들이랑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보고 배울 점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기가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하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밖에서 너무 많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쉽게도 진짜 정말 아쉽게 골 먹어가지고 아쉬움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할 때도 컨디션이 괜찮았어가지고 항상 경기 뛸 때 그런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 팀에 보탬이 되자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팀이 아쉽게 비겨가지고 첫 번째 골도 그렇고 제가 안일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또 상대방이 실수를 좀 잡아친 것 같아서 전반에 좀 1-1로 끝났는데 아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래도 후반에 역전하면서 마음이 다시 괜찮아졌다가
끝나기 전에 골을 먹어가지고 뭔가 기분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연습을 일단 많이 하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제가 크로스 올릴 타이밍에 인수형이 또 공격적으로 잘라주셔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맞게 좀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또 인수형이 끝까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책골을 유도해가지고 크로스 한 사람이 크로스 한 맛 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인수형한테도 일단 고맙고 또 코바도 항상 크로스 훈련 같은 거 하면은 어느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쪽에다 올렸는데 또 오늘 코바가 또 잘 헤딩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팀이 이기고 갔으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긴 경기를 뭔가 다 잡은 경기를 놓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조금 씁쓸하지만 또 가서도 나라를 또 대표해서 하는 자리고 하는 경기니까 또 거기에 맞게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만약에 경기에 뛰게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부상 없이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와. 인수에 많이 축하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많이 해줬어요. 네.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보여. 수고했어. 양념 중수.